하는 얘기 잘 안 되고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그래서 올해 수준도 조금 그렇고 내년 수준도 조금 그래 조금 힘들어요. 운기가 조금은 지금 내가 좀 하락이 되고 그게 약간 작년부터 스물스물 조금 들어왔거든요. 네, 작년, 작년 초부터 뭔가가 자꾸 삐그덕대고 자꾸 내년은 특히 몸조심 건강조심을 조금 하셔야 돼. 어머니 항상 고독한 거 인생이 좀 많이 외롭고 고독하고 인복 자체가 좀 없어 우리 엄마가. 어떤 사연 때문에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요즘 뭐 일 꼬일 갖고 답답해서 하는 얘기 잘 안 되고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본의 아니게 부서를 당하는구나. 네. 이사를 해야 되나 이사를 가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지금 하시는 일 어떻게 되세요? 하는 일은 그냥 강의 같은 거 조금 해요. 지금 계속 일을 하시고? 네, 이제 쉬고 지금 쉬고. 뭐 잘려서 쉬었죠. 근데 그것도 쉽게 안 되네. 어떻게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게? 근데 엄마가 올해 수준도 조금 그렇고 내년 수준도 조금 그래 조금은 힘들어요. 운기가 조금은 지금 내가 좀 하락이 되고 그게 약간 작년부터 스물스물 조금 들어왔거든요. 네, 작년부터, 작년 초부터 뭔가가 자꾸 삐그덕대고 자꾸 구설수가 돌고 엄마가 조금 인간관계에 뭔가 사회생활에 약간 조금 문제가 조금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게 작년 상반기부터 조금 삐그덕거렸어요. 근데 올해는 이미 지금 일을 조금 쉬신다고 하시니까 다시 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그렇죠. 해야죠. 올해 수전도 그렇고 내년 수전도 그렇고 제일 사람 조심하셔야 되고 구설수 조심은 항상 하셔야 되고 나는 그리고 사람 조심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어머니 건강 조심. 건강 꼭 조심하셔야 돼. 올해는 그냥 무탈하게 그냥 저냥 지나갈 수 있지만 내년 수전에 엄마가 건강으로서 치고 들어오든 돈으로 치고 들어오든 내년에 뭔가 한 번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더 안 좋아요? 안 좋은 일이 조금 내년에는 조금 조심 더 내년은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더 조심하셔야 돼. 어머니가 내년에는 올해 잔병치레 좀 많이 하셨어요? 그냥 뭐 노안으로 뭐 눈 나빠지고 눈이 많이 나빠진 거예요. 내년은 특히 몸조심, 건강조심을 조금 하셔야 돼. 어머니 초년운이 조금 안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 부모를 일찍 여인다거나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시거나 사별을 하신다거나 조금 그래야 되는 게 엄마가 좀 많고 항상 고독한 거 인생이 좀 많이 외롭고 고독하고 인복 자체가 좀 없어, 우리 엄마가. 사람복이 없어, 인복이. 그래서 그런 거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 남편복도 없고 원래는 엄마가 원래 조금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 사주예요. 원래 장사를 하시거나 그 자격증은 요리 쪽으로 자격증은 그러니까, 많이 따는 그러니까 요식업 자격증이라 요식업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장사를 조금 하셔야 되는 사주면은 돈을 참 많이 버셨을 텐데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신감이 없다 없었어요. 사업을 좀 하시는 게 자영업을 좀 하시는 게 참 괜찮았을 텐데 지금도 그 요양보호센터 센터 하나 내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어. 에이, 엄마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누가 이렇게 자꾸 위로해주고 이렇게 힘을 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남편도 그러려니 아들도 그러려니 다들 무뚝뚝하고 친구도 그렇고 뭐 그냥 나는 진짜 자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 요양보호센터라든지 그런 거라도 하셨으면 진짜 잘 되셨을 건데 지금이라도 할까요? 난 지금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내후년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도 해야 돼요. 올해 괜찮아요. 이사 오면 올해 괜찮아요. 그럼 남편이 말 잘 들을까요? 아버님도 팔자 세시다. 아버님도 사주 세시다. 왜 남편분이 말을 안 들어요? 글쎄 이사 간다고 그러면 내가 주택으로 간다니까 안 된대요. 그 사람도 고집이 세가지고 아유 고집 세시죠. 자기 주장도 세고 고집도 세고 항상 내가 결정하는 거에 반대로 가는 사람. 올해는 사고수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 사고? 사고수. 내 몸에 칼 들 일이 한 번쯤은 올해 내년에 생긴다라 그래요. 지금 가슴이 아프다고 가슴이 아프시대. 괜히 가슴이 아프다 그러거든요. 건강 문제는 받으셔봤대요? 오늘 내일 병원에 간다고. 병원 꼭 가셔야 돼. 왜냐면 올해 내년수로 건강으로 조금 안 좋아진다. 칼 들 일이 조금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무조건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조금 고집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이런 걸 좀 놓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건 옳다고 다 맞아요. 맞아요. 남의 말 안 들으니까 안 들어요. 근데 큰애는 여기가 왜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닐까요? 한번 물어보시죠. 노력해요. 노력을 하는 시험관 나기 한다고 그렇게 말하던데 올해 그래도 임신은 올해는 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까지 뭐 가면은 조금 힘들어져. 올해 조금 많이 노력을 하시고 많이 기회를 조금 잡으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작은 애는 결혼하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뭐해요? 그냥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뭐 허송. 아니 걔도 지금 사회복지사 공부하는데요. 그것도 한 2년이 걸려야지. 이제 어저껏 요리했거든요. 요리했다가 그게 지 적성에 안 맞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회복지사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혐은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해야지. 아 2년 동안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2년이에요? 언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학기도 아직 안 끝났지. 3월달부터 시작했네. 뭐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런 직업은 괜찮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은 남들보다 조금은 느리게 간 것뿐이지 그래도 목표는 지금 딱 잡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적성에 맞을까요? 사회복지사 괜찮아요. 사람 관계는 그냥 다 포기해요? 사람 많이 믿으시면 안 되고 너무 의지하시면 안 되고 엄마 자신한테만 조금 의지를 하시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선의를 베풀면 다 알아주고 다 이렇게 순리적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이용만 해먹잖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선의를 베풀고 내가 뭔가 아량을 베풀면 다 이용해먹고 다 뿌리가 터지잖아. 돌아서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역이용해가지고 밖에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실망. 그러니까 엄마가 참 이쁘고 예쁘고 고독한 사주예요. 사주가요? 사주가 그래서 부모복도 없고 형제복도 그냥 인복이 없어. 가족복도 없고. 그렇게 다 도와줘도 그때뿐이고. 그때뿐이고 다들 뒤돌아서서 지 잘났다고. 지 잘났다고. 지 때문에 지 잘라서 다 그렇게 됐는데. 엄마 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 애기였을 때 그 사촌 오빠가 네, 사촌 오빠가 죽었어요. 박 씨 집에 네, 사촌 네, 오빠가 네, 네. 큰아버지 자식이지. 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뭔가를 새롭게 차린다거나 센터를 뭔가를 연다거나 하시는 거는 내후년부터 하시면 되고 그때부터 지금 올해는 조금은 쉬다가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다시 일을 하시거나 조금은 지금 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후년에 뭔가를 새롭게 변화를 주고 뭔가를 시도하셔도 내후년에는 괜찮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어머니. 궁금한 거는 사람들 관계를 이거를 접어야 되고 그냥 구설수에 그냥 이렇게 돼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가만히 있어가지고 엄마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팔자예요.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빨발거리고 돌아다녀야 되고 바쁘게 살아야 되는 팔자예요. 엄마 자체가 쉬지를 못해. 집안에 가만히 있지를 못할 거야 아마. 이래저래 돌아다녀야 되니까 잠깐만 쉬시고 하반기 때 지금 이제 하반기 점점 시작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회를 잡으셔서 슬금슬금 천천히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당장은 딱 접고 쉬시라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내가 안 될 운이니까 사람들과도 그렇게 마찰이 좀 생긴 것 같고 거기랑 또 엄마랑 안 맞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